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한 대권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호남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첫날부터 광주를 찾았고 문 후보도 오늘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윤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호남산을 탔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양동시장을 잇따라 찾아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 금남로 유세에서는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문재인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 해야 합니다. 재파 패권주의 세력에 또다시 나라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둘째 날 행선지를 호남으로 잡았습니다. 전주와 광주에서 잇따라 집중 유세를 하며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첫날 대구를 찾은 문 후보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헤쳐갈 준비된 대통령은 자신이라며 안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 못합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누가 제대로 준비됐습니까? 양당의 선대위원장들도 첫날부터 호남에서 세대기를 펼쳤습니다. 박남매로 불리며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박지원, 박영선 두 선대위원장은 광주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정통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이룹시다. 호남 사람들 인사 차별했기 때문에 대통령 안 돼야 됩니다. 선거 초반부터 호남에서 기싸움을 시작한 두 후보 측은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호남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